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면 될까요? 오늘은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곡물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음식료 업체들이 뭐 농심 그리고 뭐 삼양식품 여러 또 주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판매 가격을 높였던 상황인데, 이제는 뭐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한다면 뭐 원재료비가 조달이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만 잘 유지한다면 이 마진 부분은 계속 유지될 그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이런 분위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전에 어떤 곡물 가격이 이 올랐던 이유가 어떤 수요가 많아서 했던 것보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는 어떤 그 추세로 좀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어떤 마진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2분기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 호실적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하반기 때도 당연히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음식료 업종은 하반기 때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. 네네. 어떤 점을 보고 계세요? 저는 이제 그 하이트 진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분기 실적 우려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2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. 특히 이제 맥주 쪽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그대로 지금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트 진로의 이 맥주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맥주 쪽에서의 뭐 시장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%를 넘었거든요. 뭐 그만큼 하이트 진로에 대한 맥주에 대한 어떤 사업성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특히 그리고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제품에 대한 부분이 해외 쪽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뭐 이런 맥주와 소주 쪽에서의 투트랙의 실적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트 진로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뭐 4만 5천 원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술집, 뭐 유흥업도라고 하죠. 이쪽에서의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판매 부분도 굉장히 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을 지금 뭐 코로나가 좀 심해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트 진로의 어떤 판매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하반기 때 실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쪽에 대한 법이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뭐 미국이나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좀 축소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판매 부분이 좋았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그렇다면은 뭐 파업 이슈는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?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아시겠지만 이제 파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반영되는 게 거의 당일 아니면 2, 3일로 끝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그런데 있고요. 그런데 실적에는 어쨌든 간 좀 반영이 되지 않나요? 수요가 이연되긴 하지만은 그렇죠. 이연되긴 하지만은 지금 반영되는 부분은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은 2분기 실적에 크게 반영은 안 됐어요. 이제 본다고 하고 그리고 뭐 3, 4분기 때 간다고 하더라도 이 농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좀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고 판매처나 판매 경로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뭐 다양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 어떤 연대나 이런 파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좀 주가 좀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면은 저감에서 관점으로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? 우선은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44만 5천 원까지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근데 우선 짧게 우선 3만 4천 원 말씀을 드리는데 3만 4천 원의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가 아니고
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좋은 부분을 확인이 됐던 게 바로 목표가 도달하고 판단되거든요. 34,000원 됐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되는 가격이 34,000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이투 진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